맨 처음에 해야 될 이야기는 롤링홀 개관한 지 29주년이에요. 정말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29주년 동안 밴드들, 뮤지션들에게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신 우리 롤링홀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박수 한 번만. 감사합니다. 롤링홀 29주년, 블랙홀 35주년. 네, 있습니다. 35주년 이 자리를 같이 하는 멤버들 소개할게요. 먼저 저부터 하죠. 뭐 옛날에는 맨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기타와 보컬 맡고 있는 추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타리스트 이원재. 반갑습니다. 짧아. 나 원래 못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계속 할 거니까. 반갑고 즐거운 시간. 오늘 그 날이 아주 완전한 봄날 같죠? 네. 이게 좀 나른한 그 기분이 있는데 아마 다음 곡부터는 나른할 틈이 없이 달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스기타 김태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반갑고 즐겁습니다. 너무 달릴 곡이 많아서 걱정되지만 신나게 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 뭐 이거 우리끼리 뭐 항상 뭐 그런 거지 뭐. 자 이제 졸리시죠? 안 졸려요? 아니, 첫 곡을 이렇게 들었는데, 다들 이제 얌전히 이제 아주 모범적으로 앉아서 감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부터는 감상할 틈이 없었을 거예요.
되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그 뭐 발이 예, 일명 노가다 멘탈, 헤드멘탈, 블랙홀 멘탈입니다. 예, 진수를 보여주는 곡 오늘 준비했습니다. 야간 비행.
자체 아무 쓸모 없어. 들어가는 문 자체.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거나 되겠습니다. 이거 이 곡은 원래 세 번째 앨범에 넣었던 곡인데 이 곡을 나중에 베스트 앨범에 넣었어요. 네, 베스트 앨범에서 다시 녹음해가지고 냈거든요. 그래서 이 곡은 되게 특별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 두 번째 앨범까지는 그냥 기존에 그 알고 있었던 헤비메탈 그다음에 하드록 예전에 뭐 딥퍼플부터 이어왔던 그런 전통적인 연주 기법을 사용했다면 3집에서는 이제 유러피안 메틀, 스피드 메틀 이런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블랙홀의 스타일이 달라졌다 하는 곡이 바로 이 곡부터 이제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또 다르게 또 달라졌죠. 자, 이 곡을 위해서 오늘도 특별하게 저기 대기해 주신 분 계신데 오늘도 이 나이트메어라는 곡이거든요. 나이트메어 게스트 소개했습니다. 예요. 저요? 이게 뭔가 뭐 약속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뭐 솔로가 나오고 그때 네가 들어와 딱 그런 얘기했는데.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초대된 게스트 김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밌으세요? 네. 네. 아, 저도 저희도 지금 재밌습니다. 잘생겼어요. 누가요? 누가 오셨어요? 와, 잘생기셨네요. 잘생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침투가지고.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제 근데 조금 걱정인 게 세미스트를 되게 무리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이게 가다가 좀 쉬어야 되는데 관욱이 뭐 잠 뭐죠? 잠들 자는 그림 이런 것도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게? 네, 하여튼 죽어봅시다. 자, 가세요.
시제, 시간도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래가 되면 우리가 지금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게 3차원이라고 하잖아요. 4차원, 5차원, 11차원까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다중우주, 평행우주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실까요? 어떤 걸 그립고 어떤 자아를 발견하게 될까요? 그런 내용이에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네, 저한테는. 우리도 어려워. 그러니까 노래는 어렵진 않아. 그 리더가 그 막 그 야 인생은 연애야 뭐 그쪽만 달리는 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 아는 게 너무 공부를 너무 많이 해. 우리가 힘들어. 제목도 좀 난해한데 들어보시면 뭐 경기 굉장히 쉬워요. 자, 디멘션 들려드릴게요. 자, 숨을 드시고.
그렇죠. 배려해 주는 거지. 네, 맞아. 그러니까 일어나가면 예전에는 뭐 하는데 요즘 이렇게 쭉 추세를 보니까 앉는 걸 더 힘들어하셔. 무릎이 아프니까 앉을 때 더 힘들어. 앉는 것도 힘들어. 앉을 때 더 아플걸요. 그럼 계속 일어나서 계시면 됩니다. 야, 자, 티타늄 멘탈 를 정말 그 이제 이룩했던 호프 앨범 있는 곡 중에서 지금 이 노래 어디 가서 해도 성공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전에 헤비메탈 밴드니까 방송이나 이렇게 불특정 다수 들어오는 뭐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가면 곡을 굉장히 가렸어요. 뭐 여기서 막 그런 데 가서 나이트맨 이런 거 하면 사람들 뭐니. 그래서 이제 좀 친숙한 노래들 발라드랑 이렇게 했었는데 이 노래는 우리 곡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자리에 가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치? 네. 우리만 힘들고. 좋습니다. 정신력을 이겨내야지. 유니버스!
작은 분. 아, 이거 공연, 이렇게 제가 블랙홀 얘기라고 해서 계속 이제 정보, 이게 공연하는 거 아시죠? 야, 중간에 우리 또 이렇게 좋은 울림을 해서 이렇게 공연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오늘 그 보니까 되게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으시죠? 네! 아, 오늘 뭐 특별하게 어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좀 왔어요. 얘가 제일 멀리서 온 것 같아. 아, 제가 공연 보러 홍콩에서 온 거 있어. 그 회사 스케줄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소개시켜 주고 싶은 분인데, 네, 여기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셨죠? 여기 대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천에서 오신 분 많은 분 계시는데 홍콩에서 오셨고 부산. 자, 여기 5년 만에 두바이에서 귀국하신 분이 계세요? 뒤에 어딨어? 안 보여? 손 들어봐. 두바이에서 왔다고 홍콩 밀리네. 그리고 오랜만에 여기 저희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 한번 할까? 자, 이제 만남을 진행해볼까요? 싸우진 않으셨죠? 자, 한번 올라오시죠. 네. 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따 이제 끝나고 이제 밖에 나가실 때 보면은 누군지 몰라도 아, 이분의 옷차림 보니까 두바이에서 왔구나 이렇게 다 아실 겁니다. 네. 저분이 이제 두바이에서 그 게스트하우스 이거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가시다가 그 갈 일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시고. 네, 네, 명함 놓고 가세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역전된 거 아닌가? 우리는 좀 살아나고 있고요. 저희는 생각보다 그 예매연원 보면은 평균 나이가 꽤 있어요. 요즘에 시비 넣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위쪽에서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훨씬 멋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이제 보면 그 여러분보다도 여기 있는 멤버들이 그 병풍칠 날이 더 가까워.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하셔야 돼요. 네, 멋지게 삽시다. 우리 그러자고 공연하는 거니까요. 저 이 곡 해야지. 이 곡 안 하면 저 티타늄 밴드 블랙홀 아니지. 이 곡도 이제 나중에 저희가 정말 막 뭐 몇만 명 스타디움 아니면 뭐 전 세계가 있는 곳에서 공연해도 먹힐 소리입니다. 로그인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 한번 하시죠. 자, 우리 멋지게 갑시다. 로그인! 뭐 딴 거 하려고 그래 지금.
너무 빨라 뭘 못해. 잠깐 모였다라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깜빡 이거 맞자고 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저 이번 진짜 유튜브 보세요. 네, 그리고 이번 주 공연하기 전에 제가 목요일날 공연 리스트대로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여러분께서 좀 궁금해하셔서 외워 오시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지, 그치? 세 번째 정도 하는데 외우셨는지 몰라.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외우셨어요? 진짜요? 여러분들이 쭉 보니까 일부러 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가? 외워지면은 하겠지. 네. 한다. 이게 마지막 일부러 공부하고 오지는 않는다. 시간도 그렇고 사실 이게 마지막 곡인데 이제 인트로 하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소리 잠깐 못 따라온다 그러면 이 노래는 우리 잘못으로 알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자. 네, 그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곡입니다. 눈물 나는 곡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환정곡.